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주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이 시간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선포하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울리며 나갑니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그 영광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해.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주님 호산나.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다이어트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무언가를 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되 오히려 우리의 몸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는 시간입니다. 광야 다이어트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광야와 같이 황량하고 둘러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모두가 꼭 뺄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채워넣어야 하는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뭔가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마귀가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성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기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고 또한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고 그리고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굶주림을 자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고픔과 예수님의 굶주림을 자극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을 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건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귀가 건 시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건 시험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그럼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제일 우선순위 가장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이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광야의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낼 때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떡 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무슨 4달러 아저씨도 아니고 계속 달라 달라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도 비슷한 시험 중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우선 살아야 신앙이 있고 우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그것을 먼저 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여기에 의심의 싹을 뿌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말씀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시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셨고 귀에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경험과 가장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마귀는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거는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하나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의심의 씨앗은요, 잭과 콩나무에서 콩나무가 자라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섭게 자랍니다. 제가 예전에 김세준 교수님에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밟으면서 사례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고 남편은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별 말하지도 않고 아내가 뭐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주섬주섬 옷을 정리하다가 여성의 이름이 적힌 듯한 명함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명함 한 장을 붙잡고 밤새도록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의 싹이 튀어올랐습니다. 요새 나한테 잘해주던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작게 시작된 의심의 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규모를 키워갑니다. 핸드폰에서 외도를 검색해보고 이혼 절차 같은 거 찾아보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지? 친정엔 뭐라고 얘기하지?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남편은 푹 자고 일어나서 몸이 개운해져서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아내는 이미 너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남편은 이미 외도를 저지른 불륜 남편이고 자기는 불쌍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집순이 불쌍한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고난의 비가 그 위에 내릴 때 그 의심의 싹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매정한 하나님, 그 매정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버림받은 불쌍한 자녀가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도록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마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아직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 기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말씀과 이 대답을 가지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험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험이었습니다. 굳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꼭 성전 꼭대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다의 벼랑을 바다의 이 깎아지는 절벽 아래 벼랑으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수시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고 땅을 향해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떠받드는 장면을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떠받드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섬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피하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귀신이 마주칠 때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며 섬김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어디 나도 말씀을 줄 테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오 하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 그대로 뛰어내려 보시오. 말씀대로 해보시오. 마귀가 인용한 성경의 원문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중간에 내 모든 길에서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 모든 길,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시편 91편 9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이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빼고 일부분만 인용하면서 믿음 자체를 흠집내고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일부만 이용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의 자리를 펴더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작은 흠집 하나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의 의심을 품는 것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고 시험을 자기를 향하여 조금의 의심과 시험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우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모든 것을 주겠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작정하고 들어온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각과 청각으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절 한 번이면 대단한 걸 얻을 수 있어. 아주 작은 일에 큰 대가를 얻을 수 있어. 자기가 속내를 드러내놓고 나에게 절을 한번 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뿌리치기 어려울 만큼 큰 대가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욕망을 자극합니다. 아주 작은 수고로 큰 것을 얻는 거죠. 이 작은 일 한 번의 유혹은 참 뿌리치기 힘듭니다. 이 모든 유혹은 이 작은 일 한 번의 유혹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유혹들입니다.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만 야식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아야지. 이번 한 번만 봐주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야지. 이번 한 번만 얼굴에 손대고 다음부터는 절대 대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만의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박세로이가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얼굴이 나왔으니까 저는 목소리만 할게요. 제 얼굴 보시면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는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주인공이 이 대사를 할 때 속으로 아멘했습니다. 속으로 되게 크게 아멘했어요. 무엇이든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 번만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조금만, 잠시만, 이번만, 이런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단호하게 끊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렇게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마귀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만 하고 안 되니까 아 여기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이야기를 보면 마귀가 했던 말과 놀랍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마귀가 했었던 똑같은 이야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시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입을 벌리고 빵을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증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너의 삶을 증명해봐라 우리를 도발할 수 있지만 그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를 밀쳐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의 영광과 그 대단한 부귀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라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할 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성경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낸 그 말씀으로,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끝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힘드시지요? 라고 묻기가 민망하고 미안할 만큼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시험의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시험을 당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그 모든 시험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고 이 시험의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먼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 속했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극복하려고 해도 힘이 빠지는 일들 뿐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시간, 시험의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한 걸음씩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으나 끝내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